저 뒷줄에 앉은 분들 저 가위바위보를 저하고 하는 거예요. 자,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손들어 보세요. 네,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네. 다른 절에 이렇게 다녀야 된다고 조금 틀린 게. 많이 틀릴 건데. 조금이 아니라. 일단은요. 그 법당 분위기가 조금 틀리죠. 저는 자매가. 그러지, 그러지. 저는 무엇이 보통 이제 저희들이 절에 가면 저희 무엇을 양쪽에 신분가 아니냐. 오늘 처음 오시니까 이제 이야기를 해드려야 돼. 이제 처음 온 분들은 꼭 그거 질문해요. 왜냐하면 질문하도록 해놨어 그래. 예. 그 집을 지을 때 법당을 지은 게 아니라 법당은 대한민국에 많은데 뭐 내가 또 법당 가게를 펼치봤자 차별화 전략이 안 되잖아요. 그 여기는 법당이 아니고 여러분 눈에는 이제 법당으로 봤지만은 법당은 아니고 도인 공장입니다. 도인 공장. 도인을 만드는 공장. 그러니까 법당하고는 다르죠. 그렇고 그다음에 자기 남편 얼굴을 가운데다 해놓은 거예요. 남편이 부처님인 줄 알아라. 뭐 부인이 부처님인 줄 알아라. 여러분 가족이 부처님인 줄 알아라. 일부러 질문하도록 불상을 조각을 한 거예요. 일부러. 그러나야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도 성취가 제일 빠르고 영업이 제일 많은 곳이 부부란다 이런 이야기 하려고. 그러니까 기도 성취가 빠르고 영업이 제일 빠른 부부에게 총력을 기도 기울이라. 그러면 여러분 소원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부부가 잘 지내는데 자식이 잘 안 되는 집이 없고, 부부가 잘 지내는데 부모한테 효도 안 하는 집이 없고, 부부가 잘 지내는데 또 일이 잘 안 되는 집도 없고. 그 여러분 바라는 일이 뭐 부모한테 잘하면서도 또 부부도 잘 지내면서도 자식도 잘 됐으면 그게 다 해결이 된다요. 부부가 잘 지내면. 그래서 일부러 그 동네 아저씨 얼굴 하나 해놓고 그런 설명을 하려고 해놓은 겁니다. 조금 냄새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세상에는 자기만의 상품을 팔아야지 고객이 계속 옵니다. 근데 이 절에 가도 똑같고 저 절에 똑같으면 가까운 절에 가면 되지. 이 멀리까지 뭐 물건 사러 올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런 거와 똑같이 차별화 전략을 해서 거기 가야만이 나오는 그런 상품을 일부러 해놓은 거다. 그래서 효심사에 와야만이 먹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꼭 그 설명이 필요합니다. 질문하게 돼. 그 다음에 뭐 삼존불도 안 해놓고 탱화도 안 해놓고 뭐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도인 공장입니다. 도인 공장. 그러니까 도인이 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거꾸로 하면 다 도인이 돼요. 거꾸로. 남편한테 제가 잘나서 또 빡빡 이렇게 대꾸하는 거를 거꾸로 덕부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하면 도인 되거든요. 그 도인 되는 건 거꾸로만 하면 도인이에요. 애들한테도 이 새끼 저 새끼 안 하고 세계적인 아들 덕부입니다 이러면 도인 되거든요. 거꾸로만 하면 돼. 시어머니한테도 아이고 어머니 덕부입니다 이러면 도인 되든 돌아서서 시어머니 욕 안 하고 그냥 어머니 덕부입니다 이러면 도인 돼. 거꾸로만 하면 다 도인 된다고 거꾸로 해놨더만 보일라도 거꾸로 보일라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꾸로 하면 된다니까. 근데 거꾸로 그거를 이제 또 이쁜 말로 바꾸면 반대로 하라 그래. 반대로. 그리고 반대로 하면 그걸 다 반야라 그래. 집안이 반자로 나간다고. 반시 반야 반대로 다 집안이야. 그래서 반대로 생각 일어났잖아. 일어난 요 반대로 일어나기 전으로 들어가면 반야가 돼. 그 거꾸로 반대로 이게 비밀이 다 들어있대요. 그래서 스님 전부 다 거꾸로 반대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스님 그렇게 거꾸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행이지.
저분은 가능성이 많은 분이에요. 쉽지 않다는 분은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 안 하고 어렵다는 분이 혹시 있어요. 어렵다는 분은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쉽지, 이렇게 쉽지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쉬운 거로 가는 거예요. 이건 내가 우스개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두뇌는 잘 들어. 부정어를 처리하지 못해. 쉽지 않다 하면 안타는 처리를 못 한다. 이 두뇌가. 그러면 쉽다로 자기는 알아들어. 여기가. 그 사람은 무조건 돼. 쉽지 않다는 사람은 되는데, 어렵다는 사람은 이거는 뭐 바로 어렵다로 더 아파서 작동이 안 돼. 우리 남편은 못하지는 않다. 이러면 못하지로 더 아프면 안 된단 말이야. 잘하지 않다. 이러면 이제 잘하는 줄 알아. 아주 웃기는 거야, 이게. 이거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부정어를 처리 못하기 때문에 표현을 할 때 조심해서 하세요. 살생하지 마라. 이러면 부정어를 처리를 못하니까 하지 마라를 모르고 살생하라는 줄 알고. 이거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스님 살생하지 마라 이런 단어를 안 써. 그런 걸 매우 조심해야 돼. 네. 살생하지 마라 말보다 더 좋은 말이 그냥 뭐 돌봐주라 사랑해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러면 병 이게 딱 들어가 보잖아. 병을 낫게 이러면 뭐 처리를 못해. 병 나게 하라는 줄 알고. 그래 뭐 건강하게 해주어서 덕분인데 건강이라면 바로 건강이 나오잖아요. 그래 이거 메커니즘 시스템의 구조적 기능을 알으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여기다가 부정어 단어들을 쓰지 마라. 여기다. 뭐든지 어렵다 하지 말고 쉽지 않네 이렇게 하면 쉬운 줄 알아 여기는. 느낌도 그렇지. 네. 어렵다고 딱 단정 짓는 거하고 쉽지 않다면 벌써 문이 좀 열려 있잖아. 네. 그지?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돼. 그리고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말이 씨가 돼. 그게 전부 다 결정을 지어버려요. 말이. 그 당신 최고다 하면 진짜 최고가 돼버려요. 왜? 이 안에서는 이제 최고다 하니까 최고인 줄 알고 작동이 돼버려요. 그게 이 원리를 알고 나면 기도 성신은 참 쉽습니다. 미리 그걸 해본다, 미리. 우리 남편이 최고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당신 최고야, 당신 최고야. 미리 최고로 갚으면 여기는 최고인 줄 알고 최고가 작동이 됩니다. 원리를 알면 쉽다. 또 질문하셔? 그 동네 질문, 예. 저는 좀 개인적인 건데요. 예. 그, 저는 이렇게 이런 뭐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관찰을 하면서 제가 기쁠 때는 그 기쁨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슬플 때는 슬픔이 나만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는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기쁨 그걸 딱 자세히 보니까 기쁨이 없는 것 같고 슬픔은 보니까 슬픔이 남아 있는 것 같아.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감정에서 강도가 슬픔이 더 세다 소리야. 네? 강도가. 근데 만약에 기쁨이 본인이 경험한 기쁨 중에 만약 깨달음을 얻은 기쁨이라든지 아마 100억짜리 복권 당첨된 기쁨은 아마 남아있을 거예요. 본인이 그동안 경험한 기쁨이 조금 강도가 약하니까 아마 안 남아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러나 그 감정이라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의 작용이라. 그 작용을 쳐다보고 있으면 기쁨도 슬픔도 본래 없다 하는 것까지 보인다. 그걸 딱 쳐다보고 있으면 쳐다보면 어떤 일이 생기면 쳐다보는 순간 사라져버린다니까 감정은. 그지? 여러분 여기 쳐다보는데 지금 감정이 나오는 이거 쳐다보다 정신이 없다. 이게 원리거든. 그 애기가 막 뭘 때렸을 때 괜히 까자가지고 우르르 깎고 가면 까자 신경 쓴다고 그거 잊어버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자세히 똑바로 보라 보면 슬픔도 기쁨도 없다. 그래서 자세히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비싼 거 하나만 알려줄게. 기는 놈 위에 누구예요? 나는 사람.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여기 오늘 비싼 건데. 나는 놈 위에 보는 놈,
나는 놈 위에 보는 놈이 제일 딱 보면 다 알잖아요. 날아다니던 내가 딱 보고 있으면 아, 저 날아가네 다 보고 있으면 실제로 스님은 이제 그 경전 중에 세상 경전을 많이 읽는다잖아요. 그 관찰을 많이 한다 소리지. 그래서 독사하고 능구렁이가 둘이서 붙은 거예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성격이 독사 같은 성격이 있고 능구렁이 성격이 있잖아요. 그럼 둘이 붙으면 누가 일까요? 누가 일까요? 능구렁이 이긴다니까. 독사가 초반에 막 씩씩거리지만은 나중에 되면 지 불에 지가 끊기. 그럼 능구렁이가 그때 싹 요리를 해요. 잡아먹는다니까. 그렇게 능구렁이가 능구리 짓을 해가지고 그 독사를 잡아먹는데 이 능구리를 잡아먹는 놈이 있어. 능구리 누가 잡아먹을까요? 능구리 지키고 독사를 잡아먹고 썸질 검은 능구리 잡아먹는 놈이 누구냐면 황새예요. 황새. 황새가 뭐냐면 다리 하나를 딱 들고 눈가에 가만히 있어. 그럼 이 능구리가 그 그늘인 줄 알고 딱 보고 있는 거야. 앞에까지 올 때까지 딱 보고 있어. 이렇게 딱 있으면 이게 우산인 줄 알고 와 그러면 그 자리에서 탁 잡으면 글쎄 뭐 아무래도 보는 놈한테 못 이겨. 보는 놈 딱 보고 있는 놈한테 그 부부간에도 남편이 지금 뭐 하는지 딱 보고 있는 부인한테 못 이겨. 그래서 우리가 보는 힘을 길러라. 볼 줄만 알면 무서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다. 강도가 왔는데 제가 뭐라 했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거든. 뭐라 해? 니 올 줄 알았다. 그럼 누가 겁날까요? 그렇게 이게 보는 놈한테는 못 이긴다니까. 남편이 성질 팍! 니 성질 낼 줄 알았다. 그럼 말을 하면 안 돼요. 열받으니까. 속으로, 속으로. 속으로 성질 팍! 니 성질 낼 줄 알았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가짜네 개 보여. 그래서 싸움도 안 돼. 그냥 쳐다보고 있어 그냥. 그래서 보는 놈이 무시무시해. 그래서 부처님이 그 보는 걸 관법이라 그러고 입바 싸나라 그래. 관법 입바 싸나 이게 수행법이야. 이걸로 다 제압이 된다. 보는 놈한테 못 이겨. 그런데 오늘 이제 보는 걸 하나 자세히 인사. 세상 경전도 보지만 사람 경전을 봐라고. 사람 경전을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입에서 말을 할 때 막 보라고 쳐다봐. 보면 꼭 자기가 옳다고 그런다. 이거 여러분이 볼 때 자기가 옳다고 안 하는 사람 있는 거 봤어? 이거 오늘 중요한 감옥이 딱 보라니까. 자기가 옳다고 딱 말을 해요. 그 얼마나 수준이 낮냐면 자기가 옳다 하면 상대방도 지가 옳다 하겠구나 이걸 몰라. 응?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옳다고 빡빡 우기면 저쪽에서도 지가 옳다고 빡빡 우기겠구나까지 진도가 안 나간다. 진도가 그 얼마나 무식한 거요. 우리 사람이란 이렇다는 거지. 자세히 들여다봐라. 진짜 똑똑하고 잘난 줄 아는데 자세히 딱 보면 지가 옳다고 빡빡 우긴단 말이야. 지 시킨 대로 해라고 빡빡 우기는데 그걸 돌려서 한번 봐. 저놈도 지가 옳다 하겠구나. 이게 딱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못 살겠다고 싸워가지고 못 살겠다. 왜? 서로 옳다. 그래서 제주도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 부부가 신혼여행 갈 때 미리 코치를 받았어요. 코치. 신혼여행 가서 가자마자 딱 잡아야 된다고 누가 또 코치를 해줬네. 그때 안 잡으면 못 잡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공항에서 딱 내렸는데 코치해준 대로 이제 실습에 들어갔어. 남편은 야 이런 데 왔으니까 렌터카라도 하나 잡아서 불러서 타자 이렇게. 마누라가 벌써 돈 쓰면 안 되니까 뭐 버스 타자. 남편은 택시 타자. 그럼 마누라 버스 타자.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각자 타자. 왜? 여기서 기선을 제압해야 돼. 저면 안 되니까. 그럼 각자 타자. 끝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각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돼. 여기를 딱 봐라. 그러면 뭐냐면 모든 사람은 1인 기업이다. 1인 기업. 각자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창업한 사람이야. 요걸 알아. 태어나자마자 창업주가 하나 태어난 거야. 그래서 자기 1인 기업을 운영한다고. 이걸 꼭 아시라고.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 이 기업주하고 동업을 해서 회사를 합쳐서 할 건지, 안 그러면 각자 1인 기업을 운영할 건지는 정확하게 판단하셔. 그러면 합쳐서 동업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따로 할 때보다. 근데 합쳐서 하지 않고 사사건건 따로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동업자가 아니고, 뭐요? 적과의 적과의 동침인데, 알아맞힌다.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알아맞힌다. 적과의 동침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스님. 예. 나도 옳은 말을 하고, 저 사람도 옳은 말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해결해요? 제일 쉽습니다. 오늘 가르쳐 줄게요. 남편이 무슨 말 하더니, 예, 알았습니다. 이러면 돼. 뭐 말하든 예 알았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이든 누구든 형님이든 뭐 동서든 뭐 시누이든 옳게든 뭐 상관없어 막. 그리고 본인은 아니어도 예 알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예 알았습니다 했지 당신 말대로 하겠습니다 한 건 아니잖아. 예 알았습니다 해라 했지 내가 뭐 하라 했지 않냐 그건 아니죠. 무조건 예 알았습니다 나 하라는 거지 하고 내 방식대로 해 알겠지. 왜냐하면 대답은 그냥 꿀떡같이 해, 꿀떡같이.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왜?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살러 온 거지, 네 방식대로 살러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설명해서 못 알아들어. 깨닫게 해야 된다고. 깨닫게. 뭐,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은 꽉꽉 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서 보면 자세히 보면 또 아, 있다고. 니는 말했는데 왜 안 했냐? 아이고 이제 버렸습니다 이라고 또 하는 거야. 그럴 때면 아이고 꼭 까먹다 이라고 또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나이 되면 습관이 돼가지고 저거 뭐 대답만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알아요. 네. 그럼 그다음부터는 그냥 평생 통과야 통과 이걸 알아라. 그런데 그 앞에서 꼭 대꾸를 한다니까 대꾸를.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한다니까. 그럼 열받아 부가 지금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네가 내 앞에서 대꾸 왔냐 뭐 엉뚱거 아주 시비를 건다니까 엉뚱거. 그 말려들면 안 돼. 그래서 무조건 네 알았습니다 이 말 기분 좋게 대답을 해. 그러고 내 방식대로 살아. 살다가 또 너는 아까 한다 놓고 왜 했냐. 사실 한다 소리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했지 내가 한다 소리 한 건 아니잖아.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니다니까. 알았다 이거야. 그걸 알았는데 안 하겠다 소리야. 알기는 알았는데 이걸 꼭 잘 알아들어야 돼. 예, 그래서 무조건 대답은 누가 뭐 말하든 예, 알았습니다. 이쁘게 해. 하고 사는 거는 내 방식대로 살아라.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어차피 우리는 1인 창업주야. 왜? 자기 회사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극락해야 돼. 승부를 해야 된다니까. 지금 그 사람 말 듣다가 뭐 맨날 중생 노름하다 끝나게. 그래서 정 안 되면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딱 바꿔. 그럼 표가 나잖아요. 이렇게 헤어스타일. 그러면 저거는 원래부터 그런 줄 알고 이제 넘어가. 저 질문해 이제 공부해야지 이제. 예. 우울증이나 중독 같은 그런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가고 있죠. 우울증 또? 중독. 아. 우울증은 여러분들이 그 자기가 우월하다는 마음이 들었다가 갑자기 지가 뭐 열등하다는 마음이 생길 때 생기는 거야. 그게 뭐냐면 비교할 때 생기는 거야. 그 우울증을 우울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비교를 할 때 생기지 비교 안 하면 절대로 안 생깁니다. 우울증은 우자가 우월하다고 우월하다고 그래가지고 생기는 병이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는 평등하다 이렇게 하면 우울증 안 걸려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 이렇게 하면 안 걸린다.
그래서 그다음에 중독은 반복해야 생기는 겁니다. 반복해야. 그래서 무엇이든지 반복하면 중독이 되는데 중독이 되어도 나와 상대를 이롭게 하는 게 있어요. 뭐 꼬박꼬박 새끼 밥 먹는 거는 중독이 돼도 나와 상대를 이롭게 하잖아. 그냥 중독이 되어도 이렇게 하는 게 있으니까 중독을 다 나쁘다고만 보지. 특히 이제 중독 중에서 이 자네를 많이 쓰는 중독이 위험해요. 예를 들면 게임을 많이 한다든지 컴퓨터를 많이 한다든지 연속곡을 많이 본다 이런 건 전부 다 자네를 움직이게 돼요. 자네를 움직이게 되면 뭔 일이 생겼냐면 이미 지나간 거를 레파토리를 계속 돌리게 돼. 또 아직 오지도 않은 거 맨날 돌린대요. 뭐 분별망상을 많이 분석하고 분별하고 이런 걸 많이 한다니까. 그냥 지나가도 될 거를 왜 저랬을까 하면서 막 돌리다가 보면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고 옛날 게 올라와가지고 또 막 부정적인 해석이 돼요. 이 운해를 써야 돼. 운해는 통합해서 한꺼번에 본다고. 그래서 운해가 잘 돌아가려면 이 N쪽 손을 많이 써야 되고 N쪽 눈을 운해를 많이 사용하면 참 행복합니다. 왜? 분별망상을 안 하기 때문에. 뭐를 잘했니, 못했니, 옳으니 그런 이런 걸 잘 안 해요. 그냥 통째로, 전체를 통째로 보는 거예요. 예. 운의 작동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운의 작동을 많이 시키려야 된다. 운의 작동. 아주 중요합니다. 왼쪽 잡이가 머리가 좋겠네 보다 통합하거나 이렇게 소통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잘합니다. 왜? 항상 전체를 통째로 보는 게 잘 됩니다. 통합적인 사고가 잘 돼. 좌뇌가 발달하면 꼭 쪼개서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발달되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개 다 써야 됩니다. 분석할 때도 있거든요. 분석해야 될 때도 있고 전체를 한꺼번에 볼 때도 있어요. 두 개를 다 잘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이 잔의 운의 이 가운데를 내량이라 그래요. 내량 중간에 이 내량이 중간에 있는 내량이 남자보다 여자가 30% 두껍습니다. 여자가 더. 그 여자는 뭐냐 잔의 운의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를 잘 굴립니다. 머리 진짜 잘 굴립니다. 이걸 정보를 알아뒀다가 여기 남편들 계시는데 남편들 괜히 머리 굴리지 말고 마누라한테 머리 굴릴 걸 부탁하면 돼.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해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다 굴려서 해줘요. 그쪽이 발달되어 있어요. 부인은 대부분 지금 현재를 훨씬 비중이 높게 이렇게 체크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근데 남자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쯤 10년 뒤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거를 잘한대. 잘하는데 여성이 50 넘어가면 남성화되어서 여성은 에너지를 자신 있게 구사하고 씁니다. 세상 경전을 읽고 사람 경전을 읽어라. 그게 훨씬 세상 사람에 유리하다. 그래서 내가 남성들에게는 출근하기 전에 한 시간씩 일어나서 내공을 쌓으라는 거예요. 습관이 되도록. 그래야지 60, 70 돼도 끝없이 그 힘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딱 은퇴하고 나면 정말 쭉쭉쭉쭉 기운 빠져요. 아침에 한 시간씩 내공을 쌓아서 마누라나 자녀가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일 중에 제일 큰 일입니다. 그걸 일과라 그래요. 하루 일과를 먼저 딱 하고 집을 나서라고. 그래서 이걸 어릴 때부터 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것도 아버지가 보여줘서 따라하도록 이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불안하지 않아요? 같이 사는 마누라가. 남편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잖아요. 아침에 한 시간 일찍 이렇게 내공을 쌓으려고 하면 저녁에 일찍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9시에 딱 마치게 돼 있어. 9시 되면 집에 들어올 준비를 한다니까. 왜? 회식을 가도 1차밖에 안 한다니까. 왜? 자기는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한 시간 해야 되니까. 어제 5시 일어나서 6시에 한 시간 해야 되거든요. 한 시간씩 딱 공부하는 이제 아버지가 집에 있어봐. 뭔 걱정이 있냐? 전부 다 바뀌어버려. 애들도 다 따라 하잖아. 뭐 해라 소리 안 해도. 그 마누라 쳐다보고 있으면 행복한데. 그 남자가 따로 살면 노후 걱정이 있어. 뭐가 걱정이 있냐고. 아침밥 맛있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면 되는데. 사는 게 달라요, 사는 게.
그래서 남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해서 제일 큰 선물은 매일 빠짐없이 한 시간씩 내공을 쌓는 것을 마누라한테 선물하라. 그게 최고 비싼 선물이다. 그 마누라는 무슨 선물을 해야 되냐? 그저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하고 막 기쁜 척, 약한 척, 못난 척 하면서 길을 팍팍 내주는 걸 하라는 거지. 그럼 마누라는 그거 하라, 이 말이야. 남편은 걱정 말아. 저승사자도 내 허락 없이 당신은 못 데리고 가 하면서 딱 믿음이 가도록 자기 삶을 철저히 힘을 기르는데 쏟아라, 이 말이야. 말로 말이 필요 없어. 매일 한 시간씩 딱딱 내공을 쌓고 있어봐. 든든하지. 그래서 보디가드 하나는 끝내주기 얻었다 하면서 사는 거지. 그런 게 이제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 실제로 뭐 해도 그게 제일 중요하다. 머니가 중요한 게 아니다니까. 그래 하고 있으면 머니는 따라와. 또 관계가 남성인데요. 저희 저 남편은 원칙이고 또 완벽해야 되고. 근데 이제 단점이 조금 부정적인 예, 그렇고. 근데 저는 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둘이 이제 같이 일을 하니까 많이 부딪히고 지금은 많이 깎였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부딪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훌륭하게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경우를 천생연분이라 그래요. 이걸 뭐냐 환상의 콤비라 그래요. 새의 양날개하고 똑같잖아요. 왜냐하면 내 없는 걸 갖고 있고 내 없는 걸 갖고 있고, 그지? 부부는 이럴 때 끌려서 인연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긍정적이고 그냥 뭐든지 포용하는데, 또 한 사람은 첫째 분석적이고 또 따지고 또 더 문제가 있을까 봐 이렇게 더 파보고 이렇게, 그지? 그럼 상호 보완이 되잖아요. 결정할 때 요령을 하나 일러드릴게요. 둘이 합의가 딱 안 맞는 거는 보류를 하시라. 3일 기도를 한 뒤에 다시 연원하라. 3일 기도. 각자 기도를 해보자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요령을 일러줄게. 기도하는 요령을.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란 말이야. 에이? 여러분들이 머리 굴리면 답은 똑같아. 그렇게 딱 내려놓고 부처님이라면 이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처님한테 던져놓고 답장 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3일 안에 답장이 다 와. 3일 엄청 길게 잡아주는 거거든. 하루 만에 올 수도 있고 자고 나면 올 수도 있어. 시간은 3일을 주는 거는 길게 잡는. 부처님한테 지금 뭐야? 퀵 서비스로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야. 그럼 퀵 서비스로 날라와. 대부분 자기 전에 부처님한테 던져놓으면 자고 나면 답장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해보면. 그렇게 해서 답이 똑같이 나오면 또 시행하고, 답이 똑같이 안 나오면 또 보류하라고. 절대로 누구 고집 피우고 사지 말라고. 그러면 합심이 안 돼서 좋은 결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또 답 던지놓고 합심이 되면 시작해도 안 늦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어떤 일은 남들보다 빨리 하는 게 좋은 경우도 있어요. 특별하게 뭐 선수 쳐야 되는데 선점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아닌다면은 늦게 시작해도 제대로 하면 그걸 추월할 수 있어요, 추월을. 그래서 뭐든지 빨리 해야 된다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데 초점을 맞추시라. 그럼 뭐 특별한 문제가 안 생겨. 그래서 답이 같이 나와서 오케이 하고 합심이 됐을 때 출발해도 안 늦다. 생각나면 일단 해봐라. 해보면 답이 금방 나오면 그럼 하나는 딱 정리가 되고 또 해봐라. 답이 나오고. 할 때 주의사항을 내가 하나 해준다. 내가 주인이다, 사장이다는 생각으로 해라고 그럽니다. 네? 사시발에 막 이거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더라도 괜찮다는 게 많은 경험을 해보라거든. 할 때 자세는 내가 주인이다, 사장이다 하고 해라. 아르바이트 하더라도 내가 사장이다. 그럼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장사를 잘하게 할까? 이렇게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서 경험, 즉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경험이어야 그게 나중에 소용이 있고 도움이 되지. 그냥 의형부형 시간 때운 건 나중에 별로 도움이 안 돼. 예, 그거는 이제 주의할 사항인데, 스님은 무조건 해봐, 몸으로. 그게 몸으로 해봤기 때문에 터득해가 있어서 질문하면 그냥 나오잖아요. 만약에 책을 보아서 공부하면 지금 안 해본 거라 잊어버리면 안 나와. 외워 있던 거 까먹으면 안 나와. 그래서 사실 아래는 제가 진짜 생각난 대로 다 해봐라고 소리를 많이 하는 거는 내가 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40을 기준으로 둔 거는 공자님이 훌륭한 분인데
40에 불혹의 나이가 됐다 그래요. 불혹을 네온차서 해석을 뭐라냐면 혹자가 이 미혹할 혹자거든요. 미혹하지 않았다 한자대로 했으면 쉬운 말로 하면 안 헷갈렸다 이거예요. 40 넘어서는 안 헷갈리고 쭉 갈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40 넘어서는 헷갈리면 안 된다. 근데 공자님보다는 내가 잘 살아야 되니까 40까지 가면 안 되고 39까지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야. 왜 한 살이라도 내가 먼저 해야지 컨닝하는 주제에 똑같이 하면 되겠냐. 이제 그런 생각한 거.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하는 게 빠른 길이더라. 왜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안 해보면 복잡해요. 뭐 이래 될까 저래 될까 이래 갈까 저래 가다 차라리 돌아갈까 해봐도 막 안 나와. 그래서 두 분은 환상의 콤비다. 그게 자네 운에하고 똑같은 거거든. 자네 운. 운에는 무조건 오케이, 긍정. 근데 자네는 철저히 분석해서 안 돼, 안 돼, 막 이런 거 하는 거. 그러니까 환상의 콤비, 저의 정말 좋은 부부 사이다. 어릴 때 부모가 부정적이면, 특히 엄마가 부정적이면 자식들의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받습니다. 엄마가. 걱정 많이 하고 부정적이면. 그 다음에 조심성이 많은 그런 후에 자꾸 조심하다 보면 두들긴다고 자꾸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자신감을 많이 심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긍정이 많이 들. 특히 이제 부모가 자식을 그냥 믿고 자꾸 맡기면 긍정의 마인드가 잘 길러지는데 못 믿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해서 하면 그 자식이 사실은 대범한 힘이 잘 안 길러져요. 무조건 아들아 너를 묻는다 하고 무식하게 그냥 이렇게 나가면 그 아들이 시행착오를 좀 해도 나이 되면 딱 자리가 잡히니 힘이 길러지니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 사실 개인적인 문제 그렇지만 모두의 이야기예요. 모두 우리 삶이 같으니까.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야기 때문에 소중한 거.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면 그 부정이 조심스러움과 걱정인 같아도 자꾸 자기 앞을 가로막게 돼서 잘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부정적인 에너지는 길을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거라서 열심히 한 거 비해서 사실은 소득이 잘 안 나옵니다. 왜? 브레이크를 자꾸 걸어서 쭉쭉 못 나옵니다. 그래서 두들겨 보는 조심성이 좋기는 하나 추진해서 나갈 때 자기가 브레이크를 밟기 때문에 가속을 붙여서 나가는 게 어렵습니다. 걱정 안 하고 믿는 힘이 제가 어떻게 기르면 되냐면 아주 쉽습니다. 자세히 보라고. 또 자세히 보라고 보면 돼. 자세히 보면 만약에 안 됐다. 뭔 일이 망했다. 결국 망해봐 죽는 것밖에 없어.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러면 아무 일도 없어. 그런 거 안 해도 또 죽더라고. 안 망해도 죽어요. 또 나이 안 먹어도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 끝에 가면 똑같아. 죽기밖에 더 하겠냐? 하면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왜? 해보고는 가야지. 이래도 갈 거고 저래도 갈 건데. 이러면 힘이 딱 올라요. 그렇게 힘을 기르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더 자세히 보면 도와준 덕분에 뭐든지 이루어진다는 거지. 내가 뭘 밥을 하나 몰라도 농사 지어준 사람 뭐 쌀 덕분 뭐 밥그릇 덕분 이런데 도와준 덕분에 이루어지는데 그럼 얼마나 도움을 받는가를 자세히 바라봐요. 스님은 그걸 자세히 본 거예요. 공기도 도움받고 물도 도움받고 땅도 도움받고 옷도 도움받고 도움받는 걸 다 보니까 95%가 넘어. 그럼 95% 이상 도와주는데 내가 5%는 못 하겠냐 이러면 긍정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긍정의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거야. 이거 매우 중요한 방법이에요. 도와주니까 안 잘리고 계속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돼. 그게 안 잘리고 계속 도움 받는 게 뭐냐면 덕부입니다 하면 돼. 형님 덕부이다면 형님 계속 도와줘요. 어머님 덕부이다면 어머니도 계속 도와줘. 동생한테도 아이고 동생 덕부입니다 하면 동생이 또 도와주고. 신우이한테 아이고 신우이 덕부입니다. 신우이도 나 도와줘. 그게 덕부입니다 하면 이제 확고부동하게 내 지원자들이 배신을 안 해. 계속 도와.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도와주는 게 쫙 있으니까 뭐 걱정할 없이 그냥 하고 있어. 그래 긍정이 잘 돼.
왜? 95% 이상이나 도와주잖아. 내 편이 이런데 맞는데 내가 왜 못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러면 긍정의 마인드가 확실히 자리 잡힌. 네가 하냐? 도와줘서 하지? 이러면 내가 뭐 할 말이냐? 할 말이 있어요. 이게 힘이에요. 이걸 믿음의 힘이라 하는데 자세히 봐라. 자세히 보면 안 도와주면 못해. 그래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덕부입니다. 해라는 거지. 덕부입니다고. 괜히 지 잘라서 뭐 도와준지 목에 힘주고 있으면 손님들 다 떨어지 부잖아요. 그래 니 잘났던 연차 다 해먹어 안 온다니까. 그저 덕부입니다 하고 하고 있어야지 계속 도와줘. 계속 간단해. 자세히 보면 도와준 덕분에 하고 있는데 계속 도움을 받으려면 덕부입니다 하고 꼬리를 바짝 내려야 돼. 늘 이 말을 땅에 붙이고 덕부입니다 하고 있으면 다 도와줘. 다 도와줘. 제가 기부스 좀 하고 지자라다 조금 올라가고 이러면 그 얼마 안 했으면 무슨 내리막이 와요. 금방 알아. 늘 덕부입니다 꼬리를 딱 내리면 그 집은 절대로 안 망한다. 절대로 안 망한다. 천지 신명이 돕는다. 나는 너 왜 뭐라고? 보는 놈. 그게 딱 보. 보는데 어떻게 보라고? 바로 봐라. 정견, 정견. 알겠지? 바로 봐라. 바로만 딱 보면 다 보여. 에? 다 보여. 예상 문제가 다 보여. 그래서 잘 되고 싶으면 남편한테 그저 기쁜 척, 약한 척, 못난 척, 당신 최고입니다. 당신 덕분이다. 무조건 되는 거야, 무조건. 남편은 뭐, 딱 일어나서 새벽에 한 시간씩 팍 하라면 한 시간씩. 에? 14분은 절을 해라고. 다른 사람 잘 되라고. 에? 아침 딱 일어나서 남편이 세상 사람 잘 되라고 절을 딱 14분 해라. 왜? 덕을 쌓아놔야지. 우리 집이 덕 볼 일이 생겨서 절대로 덕이 모자라서 안 되는 일이 안 생긴다고. 매일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모든 사람들이 뭐 일사천리로 풀리게 해줘서 덕분입니다. 딱 14분 이상 절을 해가 덕을 쌓아놓는 거야. 매일매일 덕을 쌓아놔. 그래놓고 10분 동안 앉아서 호흡. 호흡이 길어져야지 내공이 힘이 길러진대요. 집중력도 높아지고 성질 빠락빠락 안 내고 사물도 깊이 보고. 그래서 그런 거 하고 30분 동안 행복 일리고 마스터로 그 매일 뭐 쓰고 외우고 그 한 권 딱 마스터하면 30년 내공이 딱 차면 경쟁에서 절대 이득 안 합니다. 그렇게 매일 한 시간씩 꾸준히 하고 있다면 한 1년 지나면 집의 기운이 확 바뀝니다. 빠른 사람들은 보통 100일 지나면 바뀌어요. 집의 기운이. 그럼 뭐 깨가 쏟아지가 뭐 깨 팔아먹을 일도 없고 뭐 남으니까 효심사 택배를 보내고 또 많으면 또 기름 짜서 보내고 뭐 네. 우리 효심사는 깨 안 팔아먹잖아요. 뭐 신도들이 보내준 거 가지고 무니까 네. 막 깨가 쏟아져. 네.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막 부지런히 절에 가서 천수경하고 아침에 금강경 7편 읽고 이런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로 제가 일러주는 대로 남편 기 살리게 당신 덕분입니다. 최고입니다. 하고 받들고 남편은 자기를 믿는 가족을 위해서 한 시간씩 탁 공부해서 내공을 쌓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훨씬 빠르게 집을 좋게 만드는 거다. 접수가 됐습니까? 덕분입니다.